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추진만 남았습니다. 그러나 국회는 조용합니다. 또 표가 모자란다고 역풍이 분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. 다시 촛불이 일어섰습니다. 촛불은 더 이상 녹슨 무기에 기대지 않습니다. 정치 정당은 더 이상 기성 정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. 윤석열 탄핵, 국힘당 해체로 평범한 시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. 정치권이 안 하면 국민이 직접 당을 만들어 친일 검찰 독재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할 것입니다. 국민주권당은 바로 촛불 국민들이 만드는 정당입니다. 이름 없는 보통의 국민들이 창당을 하고 있는 이 기적과도 같은 기쁜 소식. 희망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바로 대안입니다. 이미 서울에서 경기에서 창당을 했고 인천에서도 탄핵 민심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제 진보 개혁의 본향 광주와 전남에서 창당이 임박하고 있습니다. 속 시원한 민주 민생 개혁, 국익 우선 자주 외교, 나라 살리는 평화 번영 통일, 모두가 모두를 위한 공동체 회복의 깃발을 든 국민주권당의 창당은 윤석열 탄핵 총선을 향한 국민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.